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와 오늘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합참은 이로 인해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 대 운항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어 북한을 향해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후 모든 문제는 북한 책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.